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변치 않는 사랑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주제를 말하라고 하면은 단연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3위의 멀티플레이를 하신 것도 바울이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한 것도 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부르셔서 교회로 세우신 것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일이라는 말은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 절실하고 한맺힌 그리고 갈망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통일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 안에서 함께 모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면 각각의 모든 사람들을 머리 아래로 가져오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말씀한 통일이란 단어 속에는 머리의 개념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머리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통일되는 것보다도 더욱 더 간절히 원하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듯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평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샬롬과 같은 뜻인데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 평화를 이룬다라는 뜻이 바로 평강, 에이레네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연합할 때 과연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마귀와 연합해서 잠깐의 평화, 잠깐의 안녕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때가 되면 본색을 드러내는데 마귀가 본색을 드러내면 여지없이 이 세상은 평화가 깨지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마귀의 본성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요, 파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연합하여 평화를 누리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곧 화평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교회 머리로 주셨다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대로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원대로 하나님의 원대로라고 하는 말은 갈망, 기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갈망과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말씀했는데 원어의 뜻을 보면 그의 뜻의 기쁘심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선함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기쁨이 있는데 육체적인 기쁨, 말초적인 기쁨, 위안, 오락, 쾌락들의 많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쁨은 선한 기쁨. 선한 기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기쁨, 선한 기쁨, 온전하고 영원한 기쁨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누리는 육체적인 기쁨은 쾌락적인 것이 대부분이며 선한 쪽보다는 오히려 악한 쪽에 육체적인 쾌락 쪽에 기울고 불완전하며 잠시적인 말초적 기쁨을 누릴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은 영적이며 거룩하며 온전한 것인데 거룩하고 온전한 것만이 영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기쁨, 선한 기쁨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교회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기쁨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함과 흠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하지 못한, 거룩하지 않은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함과 흠이 없게 하실 유일한 분, 그 유일한 분이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종교 통합 운동 가운데 기독교라는 것이 있어요. 과연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할 기독교가 다른 범종교들과 연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기독교는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해서 기독교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불교, 유교, 회교, 이슬람교 이런 식으로 종교의 명칭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실상 기독교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천이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크리스천이티를 번역한 단어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라는 말은 종교단체가 아니고 기독교 신앙을 의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공동체라 그런 뜻에서 크리스천이티 즉 기독교라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가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에서 거룩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세속 종교와 혼합되어졌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리스도인의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세속적인 종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인식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만일 기독교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단순한 종교단체,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 중심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함을 결코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함을 간과한 기독교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아닌 세속 종교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세속화된 기독교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로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속성은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현대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여 건축을 하고 교구를 넓히고 교인 숫자를 불려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외적인 확장을 부흥이요 성장이라고 그렇게 자칭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교회는 어느 시대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세운 초대교회처럼 거룩함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누룩과 같기 때문에 죄를 허용하거나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는 결코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간직할 수 없고 누룩으로 부푼 빵처럼 죄로 부풀어진 거대한 사회적 기업이나 자선단체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은 거룩함을 보유하지 않는 교회, 정말 진정한 거룩함이 없는 교회는 사회적 기업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선단체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세속화된 교회에는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거룩한 성령도 계시지 않습니다. 세속화된 기독교회는 오직 기복신앙과 만몬신, 돈이 최고야. 그래서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목회자들도 돈이 있어야지 목회를 하고 돈이 있어야지 전도하고 돈이 있어야지 선교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물론 지금도 아이들이 그런 놀이를 하긴 하지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높이 치켜들면은 아이들이 와서 엄지손가락을 잡고 모인 아이들이 술래잡기도 하고 여러가지 놀이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엄지로 삼아서 성도들이 그 엄지 위에 붙어서 올라가며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엄지 대장이 나쁜 사람이라면 그 위에 붙은 사람들은 다 나쁜 데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의 거룩한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와 더러움과 허물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막상 혼인날이 되자 초청받은 자들이 하나도 오지 않았어요. 임금은 화가 나서 종들을 불러 길거리에 있는 아무나 데려다가 하객들을 채우라, 자리를 채우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종들은 사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잔치자리가 가득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하객들에게
예복을 입혔는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아마 정문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몰래 뒷문이나 울타리에 뚫린 개구멍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고 불법으로 들어온 자를 손발을 묶어 밖에 어두운 데 내던지라고 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예복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오라고 초청하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 세상의 죄와 관습으로 더러워진 옷을 입고 교회 나와서 나 천국 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이 천국 가겠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쫓아내요. 밖에 어두운데 즉 지옥에 던져 슬피 울게 할 것이라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라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교인이 100명 정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교인들이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반 이상이나 혹은 반도 안 되거나 아니면 아주 소수의 성도들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예수 믿음을 따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영적 무장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풍습이나 유행을 따라가며 산다면 그가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결코 성도는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므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세상의 풍습을 좇지 않고 진리와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풍습과 유행을 거스려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거룩함을 모토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만이 그리스도의 지체요 주님의 재림하실 때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슬픈 일이지만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는 참 성도이지만 다른 하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교회의 부속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거대한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셨는데 그 노아 방주의 크기가 농구장의 한 7배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그 방주를 만든 사람들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노아를 포함해서 8명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과연 노아의 가족들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노아는 품꾼들을 써서 싹스를 주고 방주를 같이 만들었을 것입니다. 목공 기술자들의 손을 빌어서 거대한 방주를 만들었지만 그 정작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없었다. 옆에서 도와주고 협조하고 싹스를 받고 일해줬던 사람들은 다 대홍수에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관련이 있지만 정작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둘이 밭을 갈다가 하나는 그대로 있고 하나는 올라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간판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성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과연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의 거룩함을 힘입어 살고 있는가 아닌가? 즉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가 아니면 세속의 죄악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나 안일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 나는 믿음이 있다고 자처하는 그 확신은 과연 어디서 올까요? 그냥 무조건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속에 계시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만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의지해요, 그렇게 사랑 고백한다고 해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는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함 안에 거하느냐,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유지하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내 마음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거룩함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고 있는가를 봐야지 곧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이 세상과 혼합된 잡다한 삶을 살면서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장담한다면 큰 오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은 곧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내가 항상 유지하고 있고 죄와 세상의 탐욕과 거짓, 부정함과 영적 싸움,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과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면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과거에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계속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곧 죄사함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음,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과거의 상태로 머물러서도 안 되고 난 미래에 죄사함 받을 거야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죄사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구원은 멀고도 먼 것이다. 현재 지금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속적으로 죄사함을 받고 있어야 한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과거에 죄사함을 받았을 것이고 미래 역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과거와 미래의 죄사함은 당연히 현재의 죄사함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어찌 현재의 죄사함을 간과하고 과거와 미래의 구원을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사함을 위해 날마다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바라볼 때 나와 여러분은 그의 거룩함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는 순간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어서 그의 보혈이 우리에게 흘러 그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의 찬송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찬송이 되며 그를 진정으로 찬미하며 찬송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또 사도 바울도 그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매우 현실적인 문제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기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일까요? 예수 믿고 내가 유명세를 타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까요?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이 될 때, 하나로 통일이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찬미와 찬송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는 것은 개인의 영적 체험이라고 본다면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찬미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대한 영적 체험이에요. 영적 체험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찬송이 되는 것은 세상의 일이 아니라 매우 영적이며 신령한 일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중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느냐, 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느냐,
그 이유를 계속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다. 그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라.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신 지극하신 사랑과 긍휼하심이 바로 은혜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시는 넘치는 하늘의 복. 내가 과연 죄사함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천국에 갈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로 자격을 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 은혜의 영광입니다. 죄사함 받는 것도 천국 백성이 되는 것도 우리 죄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예배하고 찬송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곧 영광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 그리고 거룩하심을 명백하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사회에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성령의 은혜와 별 상관이 없어요. 자기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에서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동과 삶을 보면서, 아, 역시 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시대에 경건하게 살았을 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영광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구원하심과 사랑과 긍휼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거짓이 없고 진실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행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거짓되고 부정한 삶을 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죗된 삶을 산다면 또 세상에 욕심을 부린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임으로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는 이미 그리스도로 머리가 통일되었으므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통일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은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뭐 이렇게 좋은 일 하는 것. 그것도 물론 착한 행실 중에 하나가 될수 있겠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은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말해요. 거짓이 없고 순전한 삶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속이지 말고, 허풍 떨지 말고, 유행을 바라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 때, 아,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의 거룩하심을 본받는다면 불신자들은 우리의 정직함과 진실함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